세력 작전이죠. 이쪽도 고목인데 세력을 일주한 작전 좀 허하다고 합니다. 외목은 바깥 외자를 쓰는데 변으로 주로 진출하는 그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삼은 한 수로서 굳어졌다. 집을 지켰다. 그래서 옛날에 착가다 전성시대에 삼삼이 참 유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삼을 둬서 이긴 적도 많았습니다. 좀 흔히 하는 짠바둑이라고 합니다. 내 집을 깨기 싫어하는 분은 삼삼을 딱 둬버리면 여기 들어와서 살 수는 없거든요. 이건 못 삽니다. 삼삼이 화점은 들어가면 삽니다. 살 수 있죠. 귀를 내주고 세력을 쌓겠다 이런 네. 뜻인데 이 한 수가 굉장히 탄탄한 수예요. 그럼 이제 세력과 실리인데 제일 쉬운 정석입니다. 어깨를 짚습니다. 그러면 어깨를 짚는 건데 밀면은요? 밀고 늘고 날일자 두 칸 날일자 두 칸 여기까지가 삼삼의 대표적인 케이스 정석인데 저는 삼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세력 대 실리입니다만 그냥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처럼 쉬운 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데 이렇게 상대방에 걸쳐면 이렇게 받고요. 네. 이렇게 걸쳐면 이렇게 받고 네. 똑같이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고, 등목자로 두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고 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우선 네. 물론 고조장단 이쪽에 돌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쉽게 받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알기 쉬울 것 같아요. 이해가 쉽죠? 네. 이렇게 다시 등목자로 이쪽에 백돌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둬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좀 공부를 더 하신 다음에 하면 되고 네. 쉽게는 그렇게 이해하기 쉽고요. 삼삼은 걸쳐놓은 방향으로 이렇게 두면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삼의 정석 중엔 쉽기도 하고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제 그 정도 하고 포석을 한번 보여드리죠. 오늘 배운 네. 정석들을 좀 이용해보죠. 그래 보겠습니다. 화점 하나 찾았습니다. 삼삼삼 두 번째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면 대각선 포석. 그럼 소목을 차지해서 네. 그다음 삼삼을 한번 둬보겠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까 둔 정석이죠. 자 이렇게 네. 두고요. 이렇게 늘어서 날일자면 두 칸을 전개합니다. 날일자면 때에 따라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알기 쉬운 정석은 두 칸이고 네. 때에 따라 손을 뺄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지금은 손을 뺐다고 네. 한번 이렇게 둬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네. 있고 이제 또 지금처럼 한번 다른 정석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흡수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받게 하고. 중국식 넓게 펼친다. 이렇게. 이렇게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를 하나 걸쳐가면 이게 많이 배웠던 정석. 이렇게. 격공 한 칸 나를자 어깨 짚습니다. 이것도 어깨 짚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 입구자 눌러 막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는 정석인데요. 이렇게 해서 실리와 세력. 여기까지 1단락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축으로 걸려있네요. 네, 못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네. 된 다음에 이제 흙이 거기를 걸쳐가도 되고 두 군데가 있겠죠. 그 자리가 엄청나게 좋고 때에 따라는 이렇게나 이렇게 둬도 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를 하나 걸쳐가면 이게 다 집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도 좋은데 또 정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정석 한번 써먹어보죠. 자, 항상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또 나옵니다. 어깨를 짚어갑니다. 어깨를 짚는다고 합니다. 표현이. 밀고 늘어두고 네, 그 다음에 꼭 막는 건 이 한 수입니다. 네, 이렇게 뛰면 안 되고요. 하나 네. 밀고요. 밀고 늘을 때 한 칸 뜹니다. 그때 이제 꽉 이어줘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세력을 쌓아도 되는데 지금 이쪽이 있기 때문에 세력이 별게 없으면 있는 게 좋습니다. 있는 이미 조금 정석이 좋지가 네. 않네요. 그러면 여기 네. 하나씩 밀어갈 때 손 빼고 지금은 뭐 이렇게 날일자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흙이 둔다면 여기를 두면 백이 둔다면 큰 자리가 이런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둔다. 비교해드리면 백이 두는 것과 흙이 이렇게 두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난 안팎 2, 30쯤 되는 곳 그 다음에 흙도 이렇게 입구자로 지키는 점이 또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리죠. 실리를 차지하면서 이걸 약간 공격할 수 있는 의미가 있고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 약수 없다 뛰어나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곳 남은 곳은 저쪽 모양입니다.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갈 수도 있나요? 거기 뛰어들면 네. 보통 가장 좋은 수는 이렇게 이제 차례시라고 철줄 하나 내려두고 자, 흙도 뭔가 안정을 해야겠죠. 전개. 그러면 귀에 이렇게 지키는 수는 한 수같이 뭐 한 20집 강합니다. 네. 그럼 대충 1단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반에 마무리가 들어가는데 어디가 좋겠습니까? 이런 데서 두 가지가 있겠네요. 여기 뛰어들어가면 상당히 곤란하니까 외로워지는데요? 못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붙여갑니다. 네. 아, 붙이는 수가 있나요? 중반에 기대기 좀 뽑는데 이렇게 해서 자, 저 치는 게 크니까 그렇죠. 늘게 되면은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 지켜두는 것도 이제 네. 의미가 있고 때에 따라 여기 둘 수도 있겠고 한칸 뛸 수도 있고 지금 뭐 이렇게 괜실하게 이런 수 하나 지켜도 네. 충분히 둘 수 있겠고요.
여기를 안 두고 전투로만 간다면 어디가 좋은 자리냐면 이 자리가 이 날일자가 엄청나게 좋은 자리거든요. 여기 갖다 붙여서. 아,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네. 붙이는군요. 붙이면 자,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나가면 이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단수가 돼서 잡게 네. 되면 이어서 아, 102점이 외로워지네요. 네, 뚫려버리죠. 네. 그래서 이게 갖다 이게 맥점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멋진 맥인데 그럼 백은 따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흙이 막아서 좀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중간 전투가 바로 여기를 뛰어들어오는데 네. 여기를 튼튼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나가서 서로 전투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반 전략인데 충분히 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뛰어나가면 백이 또 둔다면 이제 거의 다 둬버렸네, 사실은. 네, 포석이 많이 끝이 났는데요. 네, 이쪽 모양을 한다면 이렇게 이제 붙여서 좀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요. 또 하나 붙여야 되고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뭐 치받아서 늘리고 또 뛰어나가고. 흙도 이쪽이 넘겨주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하나 붙여서 젖히고 늘어두면 이런 경우가 이제 젖히는 것은 17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늘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붙여놓으면 기분이 나쁘니까 뭐 이렇게 하나 지켜둔다든가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중반 이후에 마무리 단계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직계산을 해드린다면 여기서는 직계산의 대충은 나옵니다. 요걸 한 15집으로 계산합니다. 여기 10집 강하고요. 10집 강하다는 뜻은 이런 게 이제 흙이 된다고 보고 끝내기. 이런 데를 안 두면 껑충 뛰어들어가면 이게 못 살아있어요. 네. 낙는 걸로 볼 때 젖혀있는 것이 흙을 걸립니다. 이게. 네. 그 이유는 백이 젖혀이어도 후수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이제 흙을 걸리다 끝내기 위해서는 입구자 막으면 10집이 좀 강하죠. 25집. 여기도 10집 훨씬 강합니다. 15집 가까이 35집, 40집. 네. 그 정도고 여기는 이런 데는 집으로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흙도 이 집이 상당히 크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건 젖혀있는 거예요. 14집. 이건 한 거의 25집 가까이 나겠네요. 네. 요거 네. 좀 10집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왜 10집이냐 이렇게 탄탄할 때 주위가. 이런 데 들어가면. 자,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요. 네. 여기다 또 붙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욕심을 내서 다 잡으러 가면 네. 사람이다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 네. 이어야겠죠. 그러니까 늘기마저 살아있고 이렇게만 해도 이 모양은 귀에서 크게 살아있죠. 이렇게 해서 네,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은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니까 넘어간다는 뜻은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넘는 것과 막는 건 20집이 강합니다. 네. 막을 때도 입구자를 당한다고 볼 때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나중에 젖혀 있게 돼요. 그러면 10집이 좀 강한 모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10집이 훨씬 강하죠. 35집에 여기도 한 또 10여집 가까이 난 다음 45집. 그러면 상당히 미세한 바둑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두텁다고 그래서 10집이 날지, 이 자체만 10집인데 이런 데는 집을 안 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네, 아주 중반 전략에 재밌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포석과 또 정석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감상하셨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요. 바둑과 인생에 관한 좋은 말씀 한 말씀 더 네. 부탁드리면요. 바둑 분야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 같은데요. 기자쟁산이라 했습니다. 버릴 기자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 모름지기 선수를 다투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건 소탐 대시라는 말도 있죠. 너무 적은 걸 탐하다면 큰 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조그마한 것 때문에 네. 원대한 계획을 망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에서는 선수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축구에서 선제골이나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뭐 여러 가지 배워보았는데요. 바둑교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네.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희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하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